안녕하세요, 빤입니다. 오늘은 북극에서 통 뜨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극 3군에 있는 KCTC라는 곳에서 통을 하나 뜰 겁니다. 통을 하나 뜨는데, 여기 통을 하나 뜨려면 다른 곳과 다르게 카드를 찍습니다. 카드.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하나 뜨고요. 그리고 상차증 아줌마들이 이렇게 통을 상차증을 끊어서 이렇게 갖다 줍니다. 저한테 갖다 주면 저는 뜨기만 하면 돼요. 위치 가서 이렇게 이걸 지금 정보를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상처증을 끝나다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들어가서 떠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저 안에 들어가서 고려가서 하나 뜨고 반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반출 정리하는 거는 이제 카메라를 들이댈 수 없기 때문에 저 혼자만 갔다 오긴 하는데, 크게 저희는 컨테이너는 상차를 하고 반출 정리를 할 때 직접 가서 실은 거 확인, 실은 거 통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을 다 하면 통이 깨끗하다 싶으면 이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사무실 올라가면은 그 정보를 저희가 주면 거기서 공인 씰을 줍니다. 씰을 주는 걸 저희가 가지고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운송사에다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복잡해요. 여기가 지금 차가 차기 시작하면 이쪽이 꽉 찹니다. 차가 줄로다. 다행히 지금 오후 시간이고 차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좀 한가합니다. 들어오면요, 이쪽은 40피트만, 첫 번째 골목은 40피트만 실린데고요. 두 번째 골목은 20피트 상차하는 곳입니다. 20피트. 저는 20피트를 상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야드맨 보이시죠? 야드맨한테 갔다 올 겁니다. 빵 소리 들으셨죠? 어디나 공통입니다. 빵 하면 쓰는 겁니다.
빵빵 두 번 하면 빠꾸 후진, 빵 한 번 하면 전진. 매너에 비싼 걸 켜주고요. 이 부국이라는 데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일방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들어온 길로 다시 나갑니다. 핫핑크 컨 보이네요. 이 컨을 되게 싣기가 되게 힘듭니다. 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실어봤습니다. 이제 한 군데에서 더 떠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장비 기사님한테 여기는 종이를 갖다 줘야 됩니다. 종이를 갖다 주고 올게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원하는 방향에 차를 대야 됩니다. 공간이 조금 많이 협소하죠? 어디나 공통입니다. 빵 한 번을 무조건 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빵입니다. 대놓고요. 이제 이 컨테이너 뜬 거를 검사를 하러 가야 돼요. 검사라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검사할 때는요. 위에 철장 확인 잘 해야 되고요.
이렇게 검사를 확인하면 일단 딱 보기에도 깨끗해 보이죠? 합격입니다. 연도 2018년도 10번째 주 이렇게 나온 거고요. 10월 달에 나온 거고요. 여기 다 번호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여기가 원래 위험물을 실으려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제가 다른 거로 있다가 저 앞에 거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위험물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5년 미만인 컨이에요. 5년 미만인 컨을 떠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5년 미만에 해당되고 이게 없어도 5년 미만 일단 해당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합격입니다. 이것도 문 열고 컨테이너 확인 한번 할게요. 와, 이건 굳이 안에 안 들어가도 이거는 깨끗합니다. 무지하게 깨끗합니다. 부연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여기 ACEP라고 써있죠. 이 컨테이너는 위험물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이것도 5년 미만 2016년 4월 달에 생산된 컨테이너고요. 이 마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도가 지나도 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오후 작업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퇴근했다가 내일 점심때쯤 돼서 나올 겁니다. 일단 부곡의 이 상하차 영상은 솔직히 사무실을 제가 찍어야 되는데 사무실은 솔직히 찍을 수가 없어요.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이메일로 아니면 영상 댓글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